일반 밥솥에 밥을 하는데요. 압력밥솥도 김초밥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되고 이렇게 소금을 좀 탑니다. 그래서 섞어서 간을 보시고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물맛 상태 있죠. 그 상태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들어가서 짜도 안 되거든요. 살짝만 간을 할게요. 밥을 고슬고슬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김밥에는 제가 보기에는 밥알이 설 정도로 고슬고슬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위가 안 좋으시거나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은 부드럽게 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치사를 누르고 밥을 할게요. 우엉을 이거를 깨끗하게 수세미로 씻어서요. 껍질째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깎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껍질 벗기는 거는요. 철수세미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채 썰어 보겠습니다. 조금 식혀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차갑게 식히지 말고 약간 미지근하면서 조금 따뜻한 거 있죠. 그 정도 밥도 약간 따뜻해야지 김밥 싸기가 수월하거든요. 재료가 준비가 아직 덜 됐으면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덜 식게 하는 것도 요령이거든요. 할게요. 급할 때는 펼쳐서 식히시면 됩니다. 채 썰는 게 힘드시면은 요거 김밥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서 김밥에 들어갈 만한 하나의 그 사이즈 있죠. 자,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잘라두겠습니다. 조금 작은 거는 그냥 두고요. 4등분 정도? 물은 우엉이 잠기도록 넣으시면 돼요. 오늘 우엉이 좀 많거든요. 물은 우엉만 이렇게 살짝 잠기도록 하시고 이걸 다 졸여주시면 돼요. 간장은 저는 우엉이 많아서 간장을 좀 넉넉하게 넣어요. 이 국물 간을 보시고 너무 짜면 안 되고 또 너무 싱거워도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간이 좀 간간하게 맞다 싶으면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모자라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올리고당을요. 조금 달게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자, 듬뿍 한 3스푼 넣겠습니다. 윤기 있으라고. 식용유 한 스푼 넣고요.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요. 당근을 넣어요. 이거 당근이 끓을 동안 기다리면 안 되고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한 10초만 놔뒀다가 건질게요. 또 씹는 식감이 필요하니까 당근은 이렇게 들어가서 10초 후에 바로 건져냅니다. 그러면 이 당근은 이제 묻히지 않아도 돼요. 소금물에 데쳤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합니다. 부추는 이렇게 들어가서 색깔만 변하면 바로 건져내면 됩니다. 미나리는 덜 삶기면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근데 부추는 덜 삶겨도 새까맣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 끄면 돼요. 이거를 찬물에 건져서 담그겠습니다. 이제 우엉이 다 돼가는데요. 이거 간을 봤더니 조금 덜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엉이 조금 짭짤하게 졸여져야지 김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장을 더 넣겠습니다. 한 스푼 더 넣고 이렇게 바삭 졸일게요. 우엉 양에 따라서 간장은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꼭 맛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후라이팬에 불을 켜고요. 기름을 잠깐만 두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란 4개 했거든요. 자, 소금 간을 약간 넣고요. 섞어줍니다. 이게 후라이팬이 큰 게 아니고요. 한 22cm 정도 되는 작은 후라이팬입니다. 계란 밑쪽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요, 이렇게 이거 둥근 편으로 할 때는 이렇게 끝을 살짝 접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어묵은 넣고요. 이거를 기름에 볶기 싫으시면 물을 조금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흰간장 한 스푼 넣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뭐 이렇게 반만 나누잖아요. 한 스푼 반 넣고요. 이렇게 짭짤한 맛이 나게 끓여줍니다. 다 졸였거든요. 그러면 불을 끄고 이렇게 뜨거울 때 하나하나 펼쳐 담아놔야 돼요. 열만 가해주고요. 너무 노릇하게 바삭 구우면은요 햄이 모양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구우셔야 됩니다. 이 햄은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셔도 돼요. 굳이 안 구우셔도. 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요, 햄, 우엉, 나물, 이렇게 당근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10줄 평상시에 많으신 분들은 나누어서
싸서 드시면 되고 열 줄 사 드셨다가 실컷 드시고 남는 거는 또 다시 재활용 가능하니까 오늘은 제가 열 줄 준비했는데요. 보통은 시금치를 준비합니다만 저는 오늘 부추를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묻혀놓으면은 엉켜요. 엉키고 나중에 김밥 드실 때도 좀 유용하고 이거를 조금 잘라서 참기름과 소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요. 삶았을 때 한 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추는 한 반단이고요. 이거 삶았을 때는 한 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참기름을 넣어주고요. 이것도 티스푼입니다. 통깨 잔디 좀 넣을게요. 당근은 제가 그냥 소금물에 데치기만 했고요. 참기름만 약간 이렇게 넣고 묻혀 놓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 바로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것도 삶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정도 됩니다. 단무지는요 물에다가 좀 헹궈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맛살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8가지 준비됐고요. 제가 밥을 하면서 이미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요 참기름만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약간 따뜻한 상태로 식혀줘야 됩니다. 밥이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약간 따뜻한 게 김밥 사기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밥을 쓰지 않는데요. 김은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거친 부분을 위쪽으로 쌉니다. 매끄러운 부분은 여기 뒤쪽에. 밥을 사시는데 얇게 사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너무 꾹 누르지 말고요. 야구공만 하기도 하죠. 얇게 펴줍니다. 밥을. 이게 고슬고슬한 밥은 이렇게 펴기가 좋고요. 또 압력밥솥의 밥은 여기 좀 펴기 힘들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삽니다. 물이랑 참기름 순서는 없고요. 우엉. 그리고 계란은 이거 너무 커서 좀 자를게요. 이렇게 요만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맛살은 2등분 한 거고요. 또 넣어줍니다. 어묵은 한 두 줄씩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햄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개 반씩 잘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 때는 자, 요 밥이랑 요 밥이랑 둘이 만나면 돼요. 자, 요 밥이랑 요 밥이랑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요. 꼭 눌러주셔야지 이게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가만히 놔두면 김이 오그라들면서 밥을 탱탱하게 잡아줍니다. 김이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면은요 밥 때문에 김이 녹록해지면서 서로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이 조금 따뜻해야지 여기 잘 펼쳐지고 그리고 김이 빨리 녹록해져요. 녹록해져야지 이렇게 싸면서 안 부서지거든요. 밥이 너무 차가우면 김을 싸면서 김이 녹록해지지 않으면은요 김이 바삭하게 부서집니다. 밥과 요 끝에 있는 밥이 이렇게 만납니다. 마지막에 물을요 조금은 이렇게 발라주고 그럼 더 빨리 붙어요. 물을 안 발라도 붙는데 발라주면 더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요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놔두면은요 김이 수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수축됩니다. 그러면서 밥을 꽉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김빨이 없이 이렇게 싸는 습관 들으시는 것도 편해요. 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참기름을 만약에 여기다가요 깨를 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을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요 깨를 뿌리셔야지 깨가 붙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깨가 안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미 들어간 김밥입니다.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